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영 특파원. 예, 오늘 네.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래도 네, 지난달 워싱턴에 가 스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왔을 때랑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보기엔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차이는 양국 정상 사이 마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해리스 부통령 접견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사라졌고 악수 같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백신의 힘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가 된 미국의 현 상황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달 스가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두 개씩 착용한 채 회담에 임했고 멀리 떨어져 햄버거로 점심을 같이 한바 있습니다. 네, 내일 백신 협정식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십니까? 네, 내일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한미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백신 협정식입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장관과 조금 전 장관회담을 마친 상태인데요. 한국을 아시아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 백신 업체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이 위탁 생산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에는 기술 이전 연장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방문도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 가동 중인데요. 미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전기 자동차인 만큼 국내 업체가 진출한 조지아에서 양국의 배터리 협력 현장을 둘러보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